다음부터는 저희 그 청소년 그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해 동안 성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장소라든지 그것이 뭐 일반 본당에서 할 때보다는 강의 듣기에 좀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행인 것 같고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 강의 장소 허락해 주신 관장 신부님께도 좀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 이번 한 해 동안은 이 중에서 굉장히 그 몇몇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100주간에서 했던 성서 연수에 관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금년만큼은 제가 굉장히 전체적인 틀을 좀 바꾸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그런 그 틀에서 이번 한 해 동안 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본래 프로그램대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1학기 때는 구약성경에 관해서 2학기 때는 신약성경에 관해서 했던 것이 100주간 연수의 전체적인 틀이었었는데 지금 제가 틀을 바꾸다 보니까 아마 금년에는 한 해 내내 구약성경에 관해서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그동안 다루지 않고 계속해서 연수의 시간 동안에 조금 짧게 끊어서 뒷부분에 못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 번은 다 훑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에 했던 거를 금년에는 금년과 내년 한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에 탁 끝나고 단락을 지어드리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잘 요약하는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루게 될 그 기본적인 주제는 성경 또는 성서라는 것들의 성경 또는 성서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신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고 저는 이렇게 텍스트를 읽습니다라는 그런 텍스트의 이해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이라는 것은 뭐 하는 학문일까요? 예를 들어 사회학이라는 것은 뭐 하는 학문입니까? 사회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교육학이라는 것은 교육에 관해서, 경제학은 경제에 관해서, 신학은 신에 관해서, 하느님에 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하느님에 관해서 과연 그 하느님이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게 문제겠죠. 그죠? 여기서 학문한다는 건 이제 지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인데 그런 지성적인 접근에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면에서 모든 신학자들은 약간은 출발점부터 조금 기우뚱거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느님에 관해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부터 생각을 해보죠. 제가 개인적인 저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저한테 생겼냐면 그전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에 관해서 믿기가 쉬웠는데 그렇죠? 어머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저 어떤 체험을 가지고 하느님에 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었고 믿기가 쉬웠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 신앙이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겠죠? 예. 신학 공부를 하면 저는 굉장히 제 신학이 튼튼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학문한다는 건 뭡니까? 조금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그렇죠? 뭔가 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오히려 조금 흔들리는 그런 어떤 체험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신학적으로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자 라는 저의 의도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드리는 강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1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이랑은 좀 다르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학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어떤 신학자로서의 어떤 신학교에서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서백 주관하시면서는 정말 어떤 열심한 기도 생활과 함께 저희 이런 연수 또 백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집에서 성서를 읽으실 때는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와 같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죠? 성서를 읽기 전에 항상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기도와 함께 성서를 읽기 시작하시고 또 성서를 다 읽으시고 난 후에는 그죠? 일정한 분량을 읽으시고 난 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감사의 그와 같은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 성서의 독서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시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집안에 가능하다면 성서를 읽는 일정한 공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죠? 어느 자리는 내가 하느님 말씀을 읽는 자리.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공간에 성서책을 놓으시고 거기서 일정한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많이 읽으실 필요는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 성서를 읽으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성서를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속으로 읽는 게 좋을까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항상 성경을 독서할 때는 소리 그 누가 나한테 읽어줄 사람이 없으면은 자신이라도 소리를 내서 읽고 자신의 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큰 소리 내서 읽지는 않으시더라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독서하시는 것이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성경 독서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신학,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들이 조금은 더 약간은 좀 그것이 옳고 그런지 따지면서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자라는 것이 요즘 현대 성서 신학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저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 저는 아직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했을 때 하느님 말씀으로서의 성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함께 제가 성서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다음 주쯤 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다음 강의는 이제 없겠습니다. 이제 딱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서 신학이 갖고 있는 큰 주제는 성서 내지는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성경 또는 성서는 어떤 책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내가 성당 다니고 싶은데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은데 거기 가면은 성경 또는 성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떤 책이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 저기 나눠드린 거 보고 미리 컨닝하시면 안 되는데 예,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폼이 안 나니까 성사가 또는 성서 기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서 기자가 적은 하느님의 말씀. 그 성서 기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맞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예.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 또는 감도 라틴 말로는 inspiratio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영어에서도 spirit이라는 말은 이제 인간의 어떤 영혼, 정신에 관한 얘기죠. 따라서 인간의 정신에 뭔가를 불어넣어줬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 또는 성서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성령의 영감 또는 감도를 받아 성사가 또는 성서 기자들이 적은 하느님의 말씀을 모은 책.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 성령의 감도를 받았다는 이와 같은 그 하나의 진술은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상상을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감도를 받아, 그러면 거기 공통적으로 감이라는 한자가 어가 쓰이지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느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 느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건 느낌입니다. 따라서 뭐를 부정합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느님이 누군가에게 인간이 적긴 적었는데 불러주고 인간이 받아쓰기 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단지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느낌을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그 느낌을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언어로 바꿀 때 인간의 언어 내지는 그 언어가 형성되는 사회, 문화, 역사적인 제한이 있겠죠. 그 역사적인 제한으로부터 성사가들은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그 제한 안에 있을까요? 제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한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는 그런 성사가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제한, 사회적인 제한들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2011년 오늘의 사람들은 돼지고기 못 먹는 겁니다. 그 맛있는 삼겹살 구약성경에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께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럼 구약성경에 따르면은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이 되는 거, 안식일이 되는 거. 뭐 그거를 아직까지도 조금은 고수하는 뭐 안식교라는 뭐 한 그런 그리스도교의 한 그 뭐라 그럴까요? 개신교의 한 뭐 그 부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한쪽을, 그렇죠? 따라서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런 신학적인 그 갈등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거는 하느님 말씀 내의 모순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갖고 있는 역사적, 그 성사가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한계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에 관한 이해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서 하느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럽니까? 남자의 갈비뼈에서, 그렇죠? 며칠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자가 특별하다라는, 그렇죠? 여성은 남자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뭐 본 차이나?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생성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뭘까요? 여성을 중요시하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여성을 약간은 좀 아래로 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겠습니까? 여자를 좀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식으로 여성을 좀 아래로 보는 문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좀 교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들어가지 않아도 좋을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1장에 나옵니다. 왜 그 구절이 들어갔을까요? 창세기 1장을 적은 그 저자는 2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니야,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야.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셨는데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남자를 만들고 거기서 남자의 어떤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든 거는 아니야 라는 어떤 교정하는 신학적인 하나의 수정, 그 코렉션의 문제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안에서도 따라서 그 어떤 신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아주 옛날 신학은 오히려 다신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욥기 같은 거 보면은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신들의 아들들이 그 잔치에 갑니다. 그리고 사탄도 같이 갑니다. 그럼 우리는 헷갈리죠?
우리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교리 시간에 배웠는데 신의 아들들 이건 도대체 누구야?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본래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원시적인 신관은 다신적인 신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서 차차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유일신적인 사상으로 넘어오긴 합니다만 아주 고대의 사상이 그렇죠? 그 성서 안에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흔적들을 봅니다. 창세기 그 첫 부분에서도 보면은 저기 신들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했습니까?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건 믿으면 안 되나 물어보면 안 되나 보다. 사실은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방에 가면은 그 노트가 있는데 노트의 제목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볼 것들. 이해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또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지금 일본에서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죠? 저 뭐 그게 정말 뭐 하나님의 벌이고 그런 생각은 우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거는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아니면 선조들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텍스트에 써 있진 않지만은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면서 이건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누가 뭐가 잘못되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나, 그죠? 우리가 정말 그런 그 이웃나라에 일어난 불행을 보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도움으로써, 그죠?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아래서 한 형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피부로 체험할 수 있게 삶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바로 그거여야지 될 겁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따라서 모든 성서의 저자는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시대적, 문화적 한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느낌을 텍스트로 바꾸어냅니다. 글로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언제 글을 씁니까? 첫째,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둘째, 여러분들 언제 글을 쓰셨습니까? 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 할 때. 그죠?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 뭐 그렇게 누가 만났는데 정말 마음에 들 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글을 썼던, 뭐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인간이 뭔가 전해야 될 게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느낌을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세상과 나누어야 되겠구나.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한 성사가들이 그것을 글로 바꿉니다. 그죠? 그리고 글로서만 충분하지 않을 때, 내가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다 전해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인간은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시를 씁니다. 글만 가지고는 표현할 내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때 오히려 축약된 글 안에서 내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설을 씁니다. 예.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뭐 좀 소설을 쓸 수도 있겠죠. 예. 거기다 멜로디를 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방법도 그거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시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엔 뭘로 하는 겁니까?
노래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가장 좋은 기도는 성가다라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뭔가 이것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은 아마 노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의 문화에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첫 부분에는 그런 창세기부터 그런 것들은 쭉 이야기로 나오다가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렇죠?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을 우리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례 안에서는 노래로 어떤 기도의 형태로 그것을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 예술가들 또 창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창조적인 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한계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쓰면서 창세기의 저자가 하느님으로 받은 느낌은 이거였을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아니라 그저 다신적인 신관을 갖고 있었으니까 다신적인 신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차차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아니라 무슨 엘이라는 이름의 신이든지 라라는 이름의 신이라든지 투투라는 이름의 신이라든지 이런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너희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낸 야훼 내가 바로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이야 라는 느낌을 누구에게인가 준 겁니다. 그 창세기의 저자는 그 느낌을 아 단지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줄만 알았던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그 하느님인 줄만 알았던 그 신 야훼가 알고 보니까 세상을 창조한 신이었구나 라는 놀라움에 그 경탄에 가득 차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 그와 같은 느낌이 2011년을 살고 있는 저에게 왔다면은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관한 지식이 좀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썼겠습니까?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빅뱅을 일으키셨다 라고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진심입니다. 그렇죠? 왜냐? 오늘날 현대과학이 시작한 생각하고 있는 세상 창조는 세상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아마도 빅뱅이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가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인정되고 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 빅뱅이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사실 하지만 그 사건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 하느님이다 라는 이야기로서 제 창세기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 하느님 창조의 이야기를 써야만 했던 그 창세기의 저자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코스몰로지라든지 아니면 천체에 관한 그런 학문들이라든지 뭐 그런 그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가 알고 있었던 세상 창조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누구를 주체로 써내려가는 겁니까? 그와 같은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야훼 하느님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편집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아니면 뒤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아니면 마지막에 나오는 바빌론에 있는 바벨탑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은 본래는 다 독립적으로 있었던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내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조금은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2장에서 또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뭡니까? 그 카인과 아벨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카인이 뭘 두려워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이상하죠? 그렇죠? 막 거인족들 얘기도 나오고 뭐 신들의 아들들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것들. 나중에 노아 홍수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집어넣으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어떤 거는 일곱 쌍, 어떤 거는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정결한 동물들, 그렇지 못한 동물들 뭐 그런 것들도 구분합니다. 그럼 도대체 몇 마리씩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은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전승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창세기의 저자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합하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독자들이 읽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참 다행입니다. 왜냐? 그렇게 이야기들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오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아 이게 본래 하나 이야기가 아니었겠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온 이야기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편집자들이 전체를 그냥 매끈하게 잘 고쳤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밥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따라서 성서, 성경이라는 말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 있다면 inspiratio,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인간이 쓴 글이다. 따라서 성경,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inspire,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 영감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바꾸어 썼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사람을 골랐으면 좋았을 텐데 히브리 사람을 고른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런 걸 줘서 3000년 전에 줬다면 그게 지금 기록으로 잘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기록으로 굳게 지켜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옛 거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멀쩡한 문도 막 불타고 이러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전해진 것은 참 우리에게 다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구약 성경은 거의 뭐 95% 이상, 그렇죠? 어떤 부분은 이제 아라메어, 어떤 부분은 그리스어로 전해집니다만 대부분은 다 히브리 말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전문가들은 그 히브리 말의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그 말을 우리 말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건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문장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제 제안의 말씀도 이제 자주 드리게 될 텐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경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지금 성경도 훌륭한 번역인데 이런 다른 번역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라서 교과서적인 정의 다시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성경은 또 성서는 성령의 감도 또는 영감을 받아 성사가 또는 성서 기자가 적은 하느님의 말씀을 모은 책. 이제부터 약간 신학적인 그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경 또는 성서에서 성이라는 말이 겹치지요? 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oly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 거룩하다는 건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는 자주 쓰는 말인데 그렇죠.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물어보면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사제선다형으로 그렇죠? 거룩하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다 알고 있잖아요. 봐요. 높다는 뜻입니다. 높은데 어느 정도로 높으면 될까요? 63 빌딩 정도 높으면 거룩할까요? 제가 한 2, 3주 전에 두바이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자랑을 좀 해야죠. 두바이에 갔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어요. 128층짜리. 그래서 제가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이게 좀, 이건 감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정도 올라가면 거룩한 겁니까? 그러면은 백두산만큼 높으면 거룩한 겁니까? 어느 정도 높아야 거룩한 겁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높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오늘날 천주교 교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상의 문제인데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이 있고 그리고 하느님이 살고 신들이 살고 있는 옛날에 다신적인 신관으로 하자면 천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화되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는 뜻입니까? 천상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건 천상에 속한 겁니다. 비록 지상에는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게 있습니까? 거룩한 것. 지상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 예를 들어 성자 들어가는 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성체, 성혈, 성령, 뭐 성부, 성자, 성신, 성부, 성자, 성령은 뭐 지상에 있는 건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죠? 하느님은 천상에 계실 테니까. 아무튼 그런 걸 포함해서 성당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축성되었습니다. 그죠? 콘세크라티오. 성당은 사크라. 그 축성된 장소입니다. 주교님이 와서 축성을 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를 거룩하냐? 성당의 개념은 이 지상에 건설된 하느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지어진 외국 성당에 가보면은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성인들 상이 있습니다. 그 성인들 상이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면을 바라볼까요?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가 성당에 들어가면 천국에 미리 와 있던 그 성인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 네가 왔구나. 그죠? 그리고 좀 더 가운데 가면 천사들이 있고 아주 중앙에 가면은 성삼위 내지는 성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성당의 중심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옛날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성당 서울 시내 그 비싼 땅에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의 쓰지를 않지 않아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사 드릴 때는 미사 드리더라도 평소에는 뭐 주민들을 위해서 강연도 하고 의자 이렇게 놓고서 무슨 뭐 할머니들을 위해서 뭐 잔치도 좀 하고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다. 성당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거룩한 일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우리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서 그 안에만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뭐 큰 죄가 있을 때는 고백성사를 하고 작은 죄가 있을 때는 성수예제를 하면서 그죠? 그런 어떤 그 깨끗해진 모습으로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그와 같은 성당에서만 성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법으로는 성당 아닌 곳에서는 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사목적인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구역미사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그런 그 전례들이 성당 밖에서도 일어납니다만 옛날에는 축성된 장소 이외에서 그 성사적인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성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당에서 혹시라도 이 성당의 성스러움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성당은 더 이상 성당이 아닙니다. 그 성스러움이 뭐 예를 들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성당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미사 못합니다. 그럼 주교님이 와서 다시 축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성당.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또는 성직자는 거룩할까요? 거의 대답을 안 하시죠? 예, 도저히 믿으실 수 없겠지만 거룩합니다. 저와 같은 사제들
저기 앉아 계신 수녀님들은 성별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이 거룩하게 따로 띄어놓으신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상을 살아가지만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천상에 속했다는 겁니다. 천상을 살아가듯이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상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서 결혼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천국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그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반응이 없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강의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정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직 뭐 그런 그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꿈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 지상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천상에 가면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것을 그런 하나의 그 표지로서 몇몇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제가 되고 모두가 다 수도자가 되는 게 하느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는 저 여기 있는 수녀님들은 그와 같은 천상의 희망을 지상에서부터 꺼지지 않게 보존해라 라고 그런 부르심을 불렀고 여러분들에게는 성가정을 꾸미라는 그 부르심들이 여러분들의 그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거룩함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그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성가정을 이루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죠? 저는 정말 정말 내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뜻에 올바로 사는 그런 사제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저쪽에 있는 그 수녀님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거룩한 가정 또는 거룩한 직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데 그죠? 나중에 이제 오경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의 중심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죠?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불렸다라는 것이 그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인데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정말 잘 응답하고 있나 우리들이 계속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 거룩화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있는 그 일반적인 신자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세속적인 것을 그렇게 하늘나라에 아래 속한 것으로 교회가 구분해낼 때 그것을 축성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신자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약간 좀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제가 집을 사러 샜는데 저희 집을 축성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 집 축성하면은 그 다음에 그 집은 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또는, 신부님, 제가 뭐 자동차를 새로 했는데 지금 차 축성해 주십시오. 축성된 그 자동차는 앞으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성당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됩니다. 그죠? 그건 따로 띄어진 거니까. 그죠? 따라서, 그거는, 정확한 의미에서의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그때 표현은 콘세크라시오, 축성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베네딕시오, 축복한다는 말을 씁니다. 하느님께서 그 복을 조금 하느님의 축복을 좀 빌어주십시오 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 성물들도 물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쓰여지겠지만 성물들의 경우에는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이제 방사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 교회에 통일된 용어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 더 알맞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성서는 사제의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성서는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서를 필사했다면 그건 거룩할까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무슨 일기를 쓰다가 어떻게 하다가 성경 말씀을 하나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그 말씀이 있는 그 부분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이제 큰일 났죠?
거룩한 건 이제 앞으로 함부로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것 그 자체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 유니버시티에 가면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카피하는데 복사하는데 가면은 그 복사 종이를 버리는 그 휴지통이 잘못 복사된 것을 버리는 휴지통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직접 본 거는 아닌데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 잘못 복사된 그 종이에 하느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것은 별도로 버려주십시오. 마치 뭐 성물이 여러분들이 쓰다가 버려야 될 때가 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사무실로 갖다 주십시오라고 본당신 분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 광고가 그 히브리 유니버시티 그 도서관에는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 성경 성서에서 거룩함에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서를 얘기했을 때 그 서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책입니다. 성서를 책이라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성서를 부를 때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말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저기 고대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비블로스라는 말에 약간은 좀 축약된 형태로 비블리온, 그 다음에 그것의 복수형으로 비블리아로 왔다가 나중에 바이블이라는 말까지 오게 되는데 이거는 지나치게 고대어랑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비블로스라는 말은 본래 어떤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종이가 나오기 전에 쓰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라틴 말에는 파파이러스, 파피루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본래 그리스 말은 비블로스입니다. 부가 이제 피로 더 강하게 간 거죠. 그렇죠? 네, 물론 고대 그 헬레니즘 그 시기에 한 도시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파피루스, 일종의 그 식물의 이름입니다. 그 식물을 좀 쪼갭니다. 그 갈대 같은 건데 대롱 같은 거죠. 그걸 쪽에서 펼쳐가지고 가로로 쭉 엮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세로로 세로로 쭉 엮고 반대편에는 가로로 묶어가지고 붙이니까 그것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면을 쓰는데 옛날에 쓰였던 파피루스 종이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4G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 라인에는 12 글자 정도가, 왜냐하면 고대에는 소문자 쓰지 않았습니다. 대문자로만 썼기 때문에 12 글자 정도가 한 라인에 들어갔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20에서 22줄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파피루스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글자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높이는 여러분 영어에서 인치라는 단위를 쓰시지요. 예, 그게 행간의 그 행의 높이의 본래의 기준치입니다. 한 2.54cm 정도, 그 정도의 높이인데 그게 한 줄의 높이입니다. 그 글씨가 비교적 큰 글씨로 대문자를 뭐 12글자 정도 쓰고 24줄 정도 쓰는 그 정도의 그 틀인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빽빽하게 쓰게 되고 조금 시기가 넘어가면서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파피루스 한 장 값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필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것을 빨아서 쓰기도 합니다. 빨아가지고 새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성서를 아니면 그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빨아서 쓴 나중의 문헌일까요? 아니면 빨아서 지워진 그걸까요? 예, 지워진 게 그게 옛날 거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콜로그라피라는 그런 일종의 뭐 엑스레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워진 거를 똑지로 찾아내는데 심지어 어떤 거는 두 번 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열심히 추적하는 그런 어떤 소수학자들이 하는 그와 같은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 바이블,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은 책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 정말로 중요한 테마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는 문학적 표상은 항상
생명을 의미합니다. 땅이 있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말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인데 시작되자마자 무덤을 열고 바로 나오라고. 좋은 스타트를 끊는 거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굉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너희들이 한번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거든 한번 훑고 지나갔으면 두 번은 하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할 때 소의 입에 이런 거 채우지 마라. 걔네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거 있습니까? 동물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 뭐 견권, 우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놀랍습니다.